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함께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이고 그 사랑의 관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일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분이 좋음, 또 만족함, 평안함 그런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이란 온전히 채워진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 기분 좋음 등의 감정이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꽉 채워졌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다움으로 꽉 채워진 감정의 좋은 예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가일 때, 아기일 때, 어머니의 사랑 하나면 그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자라고 자기의... 자아가 자라고 생각이 생기면서부터 어머니의 사랑 말고도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거의 전부일 때, 마더스데이라고 그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 없는 사랑,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사랑, 아무리 잘못해도 여전히 포용하는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인 딕 호이트라는 분이 80세의 나이로 지난 수요일 메사추세스의 홀랜드라고 하는 타운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혹시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렇게 휠체어에 어떤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휠체어를 열심히 밀고 가는 동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로 경련성 전신마비가 된 아들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면서 40년 동안 그 달린 철인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혼자 뛴다면 참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뛰면서 기록이 좀 변변치 않은 기록보다는 한번 혼자 뛰어봐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권하는 말을 듣고 이 호이트라는 분 나는 아들 리기 아니라면 이렇게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 철인 경기에서. 아들을 실은 그 고무배를 머리에 이 허리에다가 묶고 바다를 수영을 하면서 또 아들이 앉은 특수 의자가 단진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다른 선수들같이 빨리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마라톤을 잃은 두번또트라이애슬런을 257회 그래서 총1130 대회를 완주하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32번이나 이렇게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뇌성마비가 걸린 그 아들 릭은 1993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쉬운 9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릭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이 이야기를 신문에서 기사로 읽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았겠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주님의 마음이 나는 그 죄인인 당신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릭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험한 세상을 날아가는 이 작은 나의 날개, 그 밑을 받쳐주는 바람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끼리의 사랑은 서로 갚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이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근원에서부터 원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 사람의 모습이 참다운 그러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보다 더 근원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외적인 조건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황적으로 실패하고 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지속이 될때 그런 환경적인 두려움이나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유지가 되는 것일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구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이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하고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이나 미간이나 집에 붙이는 것을 이제 넘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니,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는 한 건가 싶까? 있기는 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부모와 아이가 뭐 서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를 떠나면 또 죽을 줄로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 아기가 나 엄마의 품 필요 없어요. 엄마 없이도 살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필요하다. 내 목숨까지 다해서 엄마를 사랑한다. 이런 이해와 개념은 없지만 어렴풋이 어린 아이는. 나에게는 엄마가 전부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이에게 너는 내 엄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아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의 품이 없으면 나는 한 순간이라도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원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거나 받은 은혜에 따라서 행했을 때 보상도 주어집니다.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와 아이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행함에 따른 보상처럼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상 체계가 아니라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시스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 안에 들어가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예, 마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의 중풍 걸린 그것을 믿음으로 고친 백부장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 한마디만 하시면 내 중풍 걸린 하인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개취급을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개취급을 받는 일도 개의치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외친. 수로 본이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그거 낭비하느냐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 크게 칭찬해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와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라합도 사자들을 대, 접대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믿음과 행함은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떤 행함 뒤에 칭찬이 있고 의롭다 하는 선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 놓는다면 그두 가지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에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가 마음이고 그 믿음이 마음으로 흘러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이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행함의 결과로서의 외적인 열매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함 자체가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백 부장도, 수로 본익의 여인도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행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 행위의 결과로 칭찬을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는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 불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위선적인 행위가 불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일평생 신앙 생활을 하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근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와 근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왜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오늘 같이 보신 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단길만 걷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40여 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우리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이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신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한 눈을 팔게 되면 그 마음을 바른 길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보상도 해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할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겉껍데기이고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성경 전체를 줄줄줄줄 외우고 또 신학적인 논리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무리 지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둘수록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왕이 될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부귀와 장수까지 얻었던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참 아, 경건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돌려 세상을 향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전혀 여호와를 떠나서 딴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성경의 지식적인 것들, 그러한 질문했던 것들, 그런 것을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내가 모르던 거 깨닫고 나서 야 기분 좋다. 그러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찰랑찰랑 그냥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순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자기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대도 순종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도망친 아내 고회를 찾아오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나 가지고 집을 나간 아내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도망친 아내 고매를 찾는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메를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텐데 선지자인 호세야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세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렇게 호세아 3장 6절에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외적인 열매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게 됩니다.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껍질을 깨야 할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단계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아직도 겉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가 그겉 껍질을 좀 깨뜨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열심으로 우리가 좀더 성장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단한 개만이라도 한 단계만이라도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 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안다면 마음을 다하여 지금까지는 이만큼 했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좀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 우리는 그런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껑충 뛰어서 이런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에 한 단계씩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계단씩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